숭어인 줄 알았는데 사숭어가 아니에요. 와 대박, 뭐지? 와 대박 대박. 숭어 아니죠? 뭐지? 와 이상한 거 잡았어요, 이상한 거. 와 대박. 숭어인 줄 알았는데 사숭어가 아니에요. 와 대박, 뭐지? 와 대박 대박. 숭어 아니죠? 뭐지? 이상하게 생겼는데? 우와, 얼른 올려보도록 할게요. 대박 대박. 가물치다, 가물치. 무늬가 가물치인데요? 대박. 아씨, 한 손에 핸드폰 들고. 아이씨, 아예 안 닿는데? 어쩌지? 와 대박 대박, 가물치예요 가물치. 핸드폰 내려놓고 일단 올려보도록 할게요.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아이씨, 대박. 아이씨, 무거워. 씨, 엄청 큰데? 우와, 이거 갖다 팔면 엄청 비싸겠는데요? 와 대박 대박. 오씨. 꼭 뱀같이 생겼어요. 대박. 와 줄자 갖고 와갖고 센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대박인데? 와 지금 보시면 꼬리부터 머리까지 딱 50cm입니다. 50cm. 와 대박인데? 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? 이거 구워 먹나? 이거 탕에 먹나? 이거 약으로 보통 쓰지 않나요? 와 대박 대박. 아무튼 얼른 바늘을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 대박. 신난다 신나. 와 씨, 바늘을 조금 깊게 생긴 것 같은데? 어쩌지? 아이 멍청한 놈. 아이 왜 그랬어. 아이씨 큰일났네. 아무래도 바늘 빼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냥 바늘을 잘라서 놔주도록 할게요. 아이씨 멍청한 놈. 와 진짜 뱀하고 똑같아요. 똑같아. 와 대박. 입속도 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. 혓바닥도 길고. 대박. 자 조금 깊은 데로 가서 멍청한 놈. 핸드폰 놓칠 뻔했잖아.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튼 잘 살아라. 으쌰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잘 갔겠죠? 대박. 대박 대박.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뿅!